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호피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송방에는 호피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주 송방에는 없으나 평양, 박천, 정주 등 인근 송방에 통문을 돌려 기별을 하면 필요한 양만큼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힘든 일이나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성사시키겠습니다. 다시 청하겠습니다. 우리 점포의 통역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사행길을 따라가는 것은 천국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제 뜻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장사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송방과는 인연이 없나 봅니다. 아, 이 사람아, 호피 다섯 장을 어떻게 구하나? 안될 말이야. 하지만 이보게, 아, 우리 난전 장사꾼 치고 상우 신세를 앉은 사람이 어디 있나? 아유, 좀 도와주게. 허허, 이 사람 참, 이게 어디 마음만 가지고 될 일이야? 사흘 안에 호피를 구할 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장을. 나도 널 도와주고 싶다만 안 되겠다. 상우가, 저 호피 닷장을 구할 방도가 있긴 있는데. 그래요? 그게 뭐요? 박천 저잣거리에 홍대치라고 하는 상전 전주인이 있어. 내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 전편 없는 물건이 없지. 호피 닷장 정도는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욕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밀거래하는 물품까지 취급하거든. 밀거래한 물건이요? 행색을 보니 먼 길을 온 모양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주에서 여기까지 한숨도 안 돌리고 왔습니다요. 오직 그만 은봉제 화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 밤길을 걸어 죄를 먹겠습니까? 조용히 거라. 호피는 얼마나 필요한 거요? 다섯 장입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에 150냥 내시오. 호피는 100냥에 거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호피같이 귀한 물건이야 정해진 값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150냥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어. 가진 돈이 얼마요? 500냥 있습니다. 500냥이라. 120 단냥씩 합시다. 그건 곤란한데. 우리 사정이 다급한 걸 뻔히 아시니 더는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120 단냥에 넉 장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춘이 형님 소개로 먼 길 왔는데 싸게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참 성질함을 화끈하네. 이 양 가는 거 조금 더 가끌걸 그랬어. 그만하면 됐다. 연계에 가서 장사만 잘하면 큰 이물을 남길 수 있으니 이나마 물건을 구한 게 다행이지. 내려놓거라. 예. 여기 500냥짜리 환입니다. 무슨 일인가? 전부 포박하고 하나로 끌고 가라! 아니, 왜 이러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가? 이게 이러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야? 거슬러 해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야? 거슬러 해라! 이보세요! 왜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가 왜 끌려온 겁니까? 입 닥치고 있어. 썼다. 저놈들은 어쩔 값이오? 용전포로 끌고 와서 수장시켜버려. 예. 여긴 관아도 아니고 관 같은데 어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님, 우리가 속았다. 속다뇨? 처음부터 속았어. 우리가 박천에 온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모르죠. 급하게 달려왔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아무도 모르겠다. 에? 장사꾼 치군 물건값을 너무 쉽게 깎아줬어. 애시당초 장사할 속셈이 없었던 게야. 아, 그렇죠. 밖에 있는 사령들은 뭐요? 그놈들도 한 패거릴 게다. 예? 아,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거요? 나와! 자, 여러분들 발목에다 큼직한 돌덩이를 하나씩 매달아라! 예! 저 평양 남역으로 앞섰는다더니 왜들 이러시는 거요?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 수장시켜주마! 꿈쩍거리면 단칼에 목을 칠 테니 그리 알거라! 에! 아! 어떠라는 게냐! 니시오! 난 안주관아의 비장, 배영수요. 당신들은 누구요? 신분을 밝히시오! 난 박천관아의 비장이요. 태봉산 화적대와 내통하는 자들을 잡아 관아로 압송하는 중이요. 박천관아? 그렇소. 박천관아의 형방이 누구요? 네? 누구냐니까? 그건 저... 오늘 군호가 뭐요? 이놈들을 잡느라 전달받지 못했소이다. 내 이름! 상관의 이름도 모르고 군호도 모르다니 수상쳤구나! 얘들아!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예! 계속해, 이놈들! 멈춰라! 형님, 빨리 여기서 뜹시다. 이대로 갈 수 없어. 호필 찾아야 돼. 아, 형님, 제정신이요? 호필 찾기 전엔 돌아갈 수 없어. 형님! 전진 홍대차 급히 나눌 얘기가 있으니 빨리 문을 열거라! 아, 뭐하느냐! 빨리 문을 열지 않고! 빨리 문 열라는데 뭐하고 있어! 아, 예. 전진 홍대차 어디 있느냐? 아, 예. 내실에 있습니다요.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거라. 예. 누구냐? 살려주십시오. 자네 나 좀 보세. 왜? 아, 이리 좀 와봐. 아, 왜 그래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네 지정신인가? 아하, 이 사람이. 아,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앉아. 앉아. 나 이 소리 지금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이보게 삼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듣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리는 못합니다. 자네 내 처지가 어찌 됐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형님한테 점포는 물론이고 대전강 선단 운영권도 다 뺏겼다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난 평생 점포 사안 노릇이나 하다가 늙어 죽고 말 거야. 자네가 내 사정 좀 봐주게나. 에이?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장사 한두 번 해보나? 잘못될 게 뭐 있어? 자네는 연경 가서 물건만 처분해주면 돼. 금문 통과하는 건 이 두철이가 알아서 올 거야.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돈은 뱅수 어른하고 내 돈을 합친 걸세. 인삼 두근 값이니 연경 가서 장사만 잘하면 천은 600냥은 남길 수가 있어. 내 자네 몫으로 100냥 떼어주겠네. 천은 100냥이면 자네가 평생 유기전 전주 노릇이라도 만져볼 수 없는 그 금이야. 참...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십몇 기 채들여 송구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구했느냐? 예, 호피 넉장입니다.
사은사 이름은 이미 구령정에 당도했을 것이다. 서둘러 할 것이다. 예. 재배해 주시오. 예. 아, 저 오라버니. 영경 가면 나 분 좀 사다 줘요. 난 옷가락지. 아, 이것들이 먼데 가는 사람 정신 사납게 뭐 하는 짓들이야? 김팔봉. 저기다. 정복수. 예. 어서 가야 돼. 어서 가야 돼. 김치수. 예. 한영복. 예. 흑돌. 예. 자, 이제 견마잡이 모집은 끝났으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양선아. 예. 견마잡이에 뽑힌 사람들을 데리고 가 사행길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거라. 예, 형수어른. 나를 따라오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뭐요? 성심성의껏 일할 테니까 우리를 좀 고용해 주시오. 예.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 같은 일하고 견마잡이가 되려면 진작에 왔어야지.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아, 형수어른. 아, 천신만고 끝에 얘까지 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좀 고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미 다 뽑았어. 비키셔. 행소는 의주에 송방개살 입고됐나 보구나. 얼굴이 안 좋다. 너도 몸조심하거라. 송방 운영이 자리 잡게 되면 만상들의 탓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세. 자네가 이 아이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거야. 소인, 성심을 다해 아가씨를 매시겠습니다. 행소를! 아니, 행소를! 행소를! 내 자식과 나는 천국말에 능통합니다. 우리 견마잡이를 써주시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거참 끈질기네. 몇 번 말했잖소. 우리 상단엔 유능한 통역이 여럿 있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진시까지 떠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어서들 서둘러라. 행설은 제발 저희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안 된다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 행설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님하고 저를 꼭 좀 데려가 주십시오. 언제 의주 송방개설로 노고가 많다 들었습니다. 험한 사행길 떠나는 자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고생이 많네. 저기 저 두 사람 견마잡이가 되려고 온 겐가? 행수는 보셨습니까? 곧 금문을 통과할 텐데 어젯밤 늦게부터 나타나서 저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저 두 사람을 견마잡이로 쓰게. 이미 견마잡이 모집은 끝났습니다. 고용하세요. 하오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을 말머리꾼으로 쓸 것이니 맡은 소임에 실수 없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수. 조심성의 끝 일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고. 차일로 드시지요. 이제 곧 사은사 행렬이 금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환관은 사신 행렬을 따르는 상단의 검색을 철저히 하여 정해진 물량 이상을 가져가는 자와 금수물목을 소지한 자를 엄격히 색출하여야 한다. 특히 경상과 역관을 제외한 자가 인삼을 소지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검색하라. 예, 영감. 또한 조정의 안위를 해치는 중요 문서를 소지한 자와 금, 진주, 주옥, 호피를 소지한 자를 철저히 가려내어야 한다. 본부대로 과행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틀림없이 금수물목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호피가 금수품목이었어? 아, 그 사신행 차 때마다 그 수시로 변합니다. 아, 그 저번 그 동지사행일 때는 호피는 통과되고 그 수달피와 하문석은 금수품목이었어. 아, 행수어른이 그 사전에 일러주셨는데 그 몰랐어? 너희들 중 앞서 언급한 금수물품을 소지한 자가 있다면 지금 기회를 줄 것이니 자진해서 구하거라.
말에 실은 짐도 내리거라. 아, 저, 이 물품도 무엇입니다요? 웬 잔말이냐? 썩 내리라니까. 아, 예. 보십시오. 이 무엇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자의 몸을 검색해보거라. 예? 아, 저, 나래! 이 소인 모시밖에는 짓는 것이 없습니다요. 예? 다 죽어라! 아, 예? 아. 나리! 인사합니다! 저자의 짐을 다시 샅샅이 검색해보거라. 예! 예. 있습니다. 저놈이 가진 인삼을 모두 합류하고 당장 끌고 와서 형트림 끄라. 예.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리. 아이고 형님. 병증을 풀어라. 어서 풀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예. 빨리 검사해라. 상단 행렬이 너무 뒤쳐졌다! 서둘러라! 예, 예. 됐다! 통과해! 예. 빨리 서둘러라!